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. 매수가가 15만 2,500원, 그리고 비중이 10%이십니다. 아,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. 지지 가격대 목표가 등 전망 부탁드립니다. 라고 왔습니다. 자, 송민석 전문가님, 지금 이 종목 손실 중이셔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 종목 상담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아무래도 지금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죠.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그때 매수를 좀 진입하신 것 같으세요. 근데 지금 해안 관련주에서 뭐 저번 주, 그러니까 이번 주죠.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하이 바틱지수 발표를 앞두고 해운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나왔거든요. 뭐 대한해운이나 그린오닉스, 이게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좀 상승은 못했습니다. 근데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부품 관련주하고 특히 요즘에 AI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. 이 해상 운임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 AI 관련주예요. 근데 아직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신규 공모가가 8,300원대입니다. 즉 지금 공모 시작하고 나서 지금 최고가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는 약간 고평가 논란이 또 같이 또 그런 부재가 같이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. 즉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아쉽게 해안 관련주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충분히 지금 비중이 그래도 다행히도 10%대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지지 가격하고 이제 목표가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세요. 그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드릴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앞전에 엄청난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어요. 차트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.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. 최근 한번 거래량 들어올 때 한 15만 원권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때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지지권으로는 사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기록적인 그래프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아래 하단 가격으로만 좀 안내해 드리겠는데 하단 가격 12만 5천 원대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저점을 찍었던 라인이죠. 즉 이제 11만 원대까지는 이제 하방 압력이 남아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대응으로 13만 원이 이탈되면 비중이 5%, 10%시더라도 비중 5%는 좀 현금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5%에 대해서 11만 원 돈에서 그때는 추가 매수 관점이다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만약에 이제 13만 원을 이탈할 시에 비중을 5% 축소하시고요. 그리고 그 5%는 11만 원 가격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.